읽기 부분은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풀었던 이 모의고사 문제집보다는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요. 문제집을 풀 때는 생소한 주제도 많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단어는 꽤 괜찮았고 모르는 게 있어도 그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보다는 독일에서 살면서 어떻게 막 주워들고 알게 된 단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, 뭐 슐 안팡 학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슐 튜테, 여기서 학교 입학할 때 받는 그 큰 꽃갈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에스트 레저,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,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교통 얘기, 페어케어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크우어, 여기서 길거리에 주차를 할 때 내가 몇 시부터 주차를 시작했다라고서 이 시간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컨셉, 그리고 파크아우토마트, 그 주차료 내는 기계, 언제부터 얼마나 요금을 징수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생활에서 더 주워들은 개념이나 단어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문법은 진짜 이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뭐 문법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저는 특히 어휘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머릿속에 없는 표현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. 전체적으로 배점이 작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베츠바의 문법은 another level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듣기는 물론 모의고사랑 유형이 비슷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또 모의고사보다 어렵더라고요. 문제집보다.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웃끼리 품앗이, 도움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플랫폼을 창업하신 어떤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였어요. 길이가 꽤 길었고 보통은 인터뷰도 저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재미있게 들은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시험장에서는 이게 또 잘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듣기도 사실 굉장히 체감으로는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. 특히 인터뷰 부분에서 for übergehe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 이게 뭐더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. 저는 배 아인츠 시험을 볼 때는 이 쓰기 시험에서 옵션 1, 2를 둘 다 읽어보고 어떤 거를 쓸까 결정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든지 불만 편지를 쓰자라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. 그래서 시험 시작 직전에 이제 시험장에서 제가 최근에 온라인에서 뭐를 샀다가 반품한 게 있었거든요. 그때 받은 고객센터 이메일을 쭉 읽고 단어들을 조금 기억을 해놨어요.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표현들을 또 그대로 쓰기도 했습니다. 주제는 뭐 내가 헤드폰을 샀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반품을 할 거다 라는 내용을 쓰는 거였어요. 근데 그 이유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포인트를 적으라고 하잖아요. 쓰기 할 때 그 포인트를 다 만족을 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막 내가 평소에 음악 듣는 취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을 써야 했어요. 근데 뭐 이게 진짜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쓰는 글이니까 일단 포인트에 맞춰서 쓰기는 썼죠. 저는 배 아인츠 때도 그렇고 쓰기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 편지를 완성을 했어요. 제가 사실 작은 스펠링에 되게 약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관사 뭐 다티브 아쿠사티브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. 채점을 할 때 사실 이 제시한 포인트를 두 개나 세 개를 모두 만족했는지를 더 보지 이런 작은 마이너한 문법 실수들은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우선 시험장은 시험관이 두 명이 있는데 각각 아크릴 그 투명판을 책상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로 쭉 시험을 봤어요. 파트너랑 같이 들어가는데 그 파트너랑 저랑 거의 간격을 한 2m를 줬나? 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요. 그리고 면접관 한 분은 아예 마스크도 아니고 얼굴을 전체 이렇게 감싸는 막 페이스가드 같은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일단 아시다시피 처음에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. 이거는 채점이 되지는 않고요. 뭐 안녕 뭐 나는 누구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독일에 온 지는 얼마나 됐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고 독일어는 뭐 얼마나 배웠고 어디서 배웠고 이런 그냥 짜잘한 거를 너무 길지 않게 얘기를 하면은 돼요. 그리고
바로 첫 번째 프레젠타치온이 시작을 합니다. 이거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영화나 등등 내가 뭐 되게 좋아했던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요. 저는 상대가 먼저 일단 시작을 했어요. 면접관이 뭐 당신이 먼저 시작할래요?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그 상대가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했고 저는 거기서 뭐 너 차 타고 갔니? 비행기 타고 갔니? 아니면은 거기서 뭐 음식 뭐 슈페셜리텐 같은 거 뭐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니? 아니면은 거기서 제일 너가 좋았던 건 뭐니? 뭐 이런 질문을 두세 개 했어요.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제 차례가 됩니다. 저는 다른 영상에 올렸다시피 사랑의 불시착 소개를 했는데요. 면접관이 물어봤어요. 혹시 독일어 자막으로 볼 수 있냐고. 재밌게 들리게 소개를 한 것 같죠? 질문으로는 파트너가 뭐 그거는 뭐 몇 시즌이 있는 거야? 에피소드가 몇 개야?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드라마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네요. 두 번째 디스쿠시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은행 계좌를 여는 것에 대한 텍스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찬성 반대 의견 같은 거를 미리 써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. 프레젠테이션을 파트너가 먼저 시작해서 이 파트는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요. 텍스트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 좋은 생각인 것 같다.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내 은행 계좌가 있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그래 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.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기에 뭐 단점이라든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말해볼까라고 이렇게 이끌어줬어요.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이 텍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치고 뭐 이렇게 조금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마지막은 problem losing, 뭔가를 같이 계획하는 것인데 저희가 받은 질문은 시립도서관에서 우리가 이제 책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책 기부를 받는다라는 홍보를 어찌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. 이거는 근데 진짜 언어 능력보다도 창의성의 문제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어요. 파트너가 먼저 말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 판 같은 데다가 걸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은 문제에도 이제 시내에 있는 홍보판에 걸 포스터를 같이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.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즉흥적으로 우리 조금 지금 막 팬데믹이 있고 하니까 코로나 컨펌으로 온라인 홍보도 하자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 집에 와서 만들래?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너네 집에 갈게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거든요. 아무 말을 한 것 같이 넘어가가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파트너랑 우리 근데 조금 그 디스커션이랑 프로블럼 리즈닝이 조금 그렇지 않아?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서로 합격을 빌어주면서 빠이빠이를 했죠. 시험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고 제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패스를 했습니다. 하지만 문법은 역시